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알아보장의 알 알파고 장의 장원재입니다. 자, 여러분 왜 멋진 가수들하고 멋진 연예인들만 여행 교양 프로그램들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일반인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행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멘트를 어디서 딴 건지 아세요? 어디서 땄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 멘트를 어디서 따는지, 네. 어디서 복제하는지, 네. 코멘트로 올려주시면 그분한테 네. 오늘을 우리가 소개할 나라에서 제가 가지고 왔던 기념품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우리가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으로까지 그렇죠. 발전했습니다. 조그만 기념품. Anyway, 어쨌거나. 네. 네. 근데 중요한 거 그 기념품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아, 오늘 우리가 소개할 나라. 그렇지, 어디예요? 태국입니다. 타일랜드. 자, 우리는 왜 태국을 오늘 합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남아 국가 좀 다뤄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탈 수 있게끔 우리가 제멋대로 아니고 네. 시청자랑 함께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네. 말레이시아 했고 오늘 그렇죠. 태국까지 네. 그럼 라오스, 캄보디아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아직 그 요청이 안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야, 밑에는 정확하게 네. 라오스, 캄보디아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국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니까 좀 지루긴 네. 하지만 옛날 국명이 샴. 샴. 샴이고 네. 자기들끼리 부르는 정식 국명은 프라페타이. 타이. 자유의 나라. 아, 네. 자유의 네, 나라. 자유의 나라. 프라페타이. 네. 근데 지금은 라츠카 아나착 타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그 타이 왕국. 아, 타이 왕국. 예. 그러고 보니까 수도인 방콕도 예. 정식 이름은 무지 길어요. 제가 꼭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확하게 틀려드릴게요. 예. 네. 네. 정확하게. 이거는 네. 14초 걸려요. 잠깐만. 그룽테마하나콘아몬라타나고신마힌타라유타야마하디록폭노파락라자타니부리롬우돔라치니웨드마하스탄 아몬 피만 아와탄 스틴 스카타티야 위스누감 프라시. 자, 이거는 수도였습니다. 이게 방콕. 예, 이거 방콕이에요. 네. 방콕은 사실은 국제적인 이름이고인데 예,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러면은 태국에 여행 가서 태국 사람이 말한 거를 태국 언어로 녹음한 건가요? 그렇죠. 이야. 그리고 이거 원래 태국 사람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구릉탭. 구릉탭은 네. 뭐. 천사들의 도시. 천사들의 도시. 근데 네. 그 교통 번호에서 쓰는 교통 네. 표지판. 아, 네. 표지판에서 번호판. 쓰는 도시가 구릉탭 마한나콘. 그것도 형내 내려겠는데 네. 좀 안 먹혔네요. 그 뭐죠? 그건 천사들의 뭐. 그럼 천사들의 도시는 도시인데 마한나콘은 뭔 말인지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전 세계에서 이름이 제일 긴 도시예요. 수도, 네, 도시 이름. 아, 수도이고 도시이고 네. 마찬가지. 무슨 뜻이에요? 아까 한참 나온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 종교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불교랑 관련된 거. 그렇죠. 뭐 야, 부처님이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네, 네. 뭐 하여튼 등등. 아무튼 뭐 뜻이야. 네이버 보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어요. 근데 네. 이거 너무 키니까 네이버까지는 뭐 부족할 네. 것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선배님 그러면 태국이라면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태국이라면은 6.25 참전국. 그렇죠. 6.25 참전국은 네. 했는데 근데 숫자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많이는 않았어요. 뭐 78명인가? 네. 아, 그리고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 태국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 이거는 상상 이상이죠. 네. 예. 태국 국왕이 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역사상에 네. 제일 오랫동안 집권하는 군주예요. 아, 내년이 저기 즉위 70주년 아닌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46년 11월인가 예, 즉위했으니까. 예, 그때는 형이 죽었는데 네. 형도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서 한 20대였는데 네. 이제 자기가 즉위했을 때는 한국 나이로는 20세. 아, 원래 보통 나이 19세. 그러면 그래도 아흔 가까이 되니까 꽤 고령이시네요. 네, 그렇죠. 27년생이에요. 네. 26년 때 이제 정권을 잡았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푸미폰 국왕. 푸미폰 아단야덧 뭐였지? 네. 아둔야덧. 근데 이분이 너무 다들 존경하고 그 모욕
제 모욕 반법죄가 있어. 뭐 모욕하면 안 돼요. 이 태국 국왕, 이 푸미폰 국왕의 네. 사진을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론 모욕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이거 작동돼요. 그래서 일부 캐나다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 강사로 거기 갔는데 술 취한 네. 상태에서 모욕했었거든요. 그럼 잡혀가요? 아니 이미 잡혔고 뭐 감옥에 들어갔죠. 아니 예전 외국인이라고 봐주진 않아요. 예전에도 한국 사진 작가 몇 분이 아주 경치 좋고 멋있는 데가 있어서 화보집을 찍는데 네, 누드 화보집 비슷하게 찍었는데 거기가 이제 터키 왕궁 앞이어가지고 터키 왕국 아니고 태국 왕궁 앞에서 아니었어요. 그럼요? 캄보디아에 있는 앙카르와트였어요. 앙코르와트에서도 그랬고 태국 왕궁 앞에서도 찍어갖고 문제된 적이 있어요. 아 왜냐면 요즘은 한국에 있는 일부 뭐 누드 작 누드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님들이 왠지 태국 그쪽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영화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영국 영화에서 네. 주인공이 잡혀가지고 수감 생활하는데 그게 태국의 감옥이었던 것 같고요. 아 그거는 저는 모르는 영화입니다. 그럼 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왕과 나. 아 그건 모르죠. 저는 제일 많이 뭐 태국랑 관련된 제일 유명한 영화는 그 이름 뭐였지? 한국 사위. 아, 니콜라스 케이지 네. 얼마 전에 나왔던 거기 총리한테 암살을 배경으로 하는 네. 영화가 좀 유명했었는데. 그런가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 니콜라스 케이지 아시죠? 그렇죠. 한국 사위. 네. 한국의 부인, 사위. 네. 부인이 한국인이라고. 아, 이제 그분이 2008년 2007년 때 이제 원래 암살자인데 태국에 있는 마피아들이 총리를 암살해 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총리 이제 누구냐면 탁심 시나와트라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네. 아니 그 당시 아니었고 다금 지나왔더라고 이미 뭐지 그 심각한 상태였죠. 예, 구태타 네. 당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었어요. 왕관아는 샴이었던 시절에 영국인 가정교사가 샴 왕국의 그 말하자면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였고 여배우가 줄리 앤드류스였나 아무튼 남자 배우는 저 율브린너 율브린너가 나왔는데 태국에서 이 영화가 이게 상영 금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주윤발을 주연으로 해가지고 리메이크 버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태국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당해봐서 아는데 뭐 예를 들면 물론 모욕하면 안 되는데 조금 뭐 많이 칭찬해도 사람들이 예민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칭찬해 우리 왕을 우리 왕이 너의 칭찬에 뭐 필요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언급 안 하고 적절한 존경의 표시만 하는 게 딱 맞겠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도 태국을 발전시키려고 꽤 많이 노력을 했어요. 특히 그 정권 초기에는 뭐 남부 지역 하든가 아니면 중국 북경 제 접경 지대에는 저북쪽에 그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직접 가서 그 현지 탐방을 하고 거기서 뭘 해줘야지 이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실크 태국의 그런 옷 의류 산업도 좀 발전하는 편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거기 현지인들이랑 만나고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 왕님 가지 마세요 거기 지금 게릴라들 너무 심한데 우리 군대도 지금 불편한데 어떻게 가세요 아니야 괜찮다 나 갈 거야 그리고 몇 번 뭐 암살 시도도 당했는데 무사히 돌아왔죠. 태국이 생각보다 넓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만 가지고 하면 한 5배쯤 돼요. 네, 야, 네. 왜냐면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 얼굴 모양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남쪽으로 길게 코끼리 코처럼 길게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코끼리들은 많은 나라예요. 아, 코끼리도 많죠, 태국에. 네, 맞아요.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국 국왕을 이렇게 알현 만날 때는 무릎걸음으로 가야 되고 뭐 허리 높이 이상 들면 안 되고 나름대로 예절이 있나 봐요. 예, 맞아요. 너무 심한 예절이 있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한국 프로축구 사상 최초의 외국인 득점왕 태국의 피아통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LG 소속이었고 지금 FC 서울. 아, 지금도 아직도 뛰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은퇴했죠. 지금은 나이가 뭐 50대 중반일 텐데. 아, 그럼 꽤 오래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80년대에. 아, 80년대.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피아풍 선수가 한국에 올 때 굉장히 고귀한 분으로부터 태국의 명예를 생각하고 뛰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걸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게 아마 푸미폰 국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푸미폰 국왕의 그럼 뭐 생일 때마다 특별한 화폐도 나오고 아, 마트죠. 태국 화폐 다니는. 예.
뭐라 그 무슨 의미 있으세요? 저 원래 그, 모든 그 앞에 동화 단위들의 이름을 네. 뜻을 알긴 한데 그거 까먹었어요. 왜 그, 어떻게 생기는지. 태국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복싱이 좀 네. 무에타이. 네, 인기가 죽었는데 일단 킥복싱이 태국에서 나왔고 예. 그다음에 복싱도 세계적인 선수를 많이 배출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 무술이잖아요. 무에타이. 그렇죠. 타이복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단 3전 만에 3번 싸우고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 된 사인삭 무왕수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프로복싱은 3전이지만 이 무에타이, 네. 킥복싱 전적이 굉장히 길었어요. 3번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 거는 세계 기록입니다. 하여튼. 이 무왕수린 선수가 한국 선수한테 타이틀을 잃었어요. 김상현 선수라고 WBC 슈퍼라이트급, 그러니까 주니어 웰트급이랑 같은 급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시면 여기 저기 무에타이 뭐 싸우는 장면들 미리 짜고 물론 보여주긴 해요. 아니 무에타이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이죠. 네, 진짜죠. 그래서 근데 일부는 네. 뭐 관광객들 위해서 미리 짜고 아, 이런 게 이제 무에타이다. 예. 네. 근데 너무 진작에 싸우니까 좀 예. 재미가 나더라고. 어, 그리고 권투 선수 80년대 한국의 권투 한참 유명할 때는 태국 선수로 뭐 네트로이 보라싱 그 선수도 한국의 김성준 선수한테 졌고요. 소트 치탈라타. 그다음에 한국 선수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당대 최고의 복서였던 카오사이 갤럭시라는 또 유명한 주니어.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긴 한데 제발 PD님들한테 이분들의 네. 사진 정도는 좀 약간 붙여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청자님들이 네. 계속 항상 멘트에 네. 있어요. 뭐 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말로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고 사진으로도 네. 좀 세계 속으로. 이게 편집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저는 뜻 깊으면 네. 뭐 애정. 어 그렇죠. 저는 모든 멘트들 하나씩 하나씩 읽어요. 가끔씩 뭐 두 번 세 네. 번도 읽고. 이야 저희가 이렇게 민감하게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의 멘트에 하나 하나 좀 반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선배님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태국에서 최근 10년에는 너무 너무 이게 격변이 많았죠. 군사 쿠데타도 2006년 많고, 때 뭐. 일어났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왕당파는 노란색, 예. 옐로우 셔츠. 예.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그 쫓겨난 탁신 총리. 네, 탁신 시나와트라. 탁신 시나와트라 총리파는 빨간 셔츠. 예. 네. 이거 이거는 탁신 총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 지금 조심하세요. 네. 아, 입고 나오다 보니까 입은 겁니다. 저도 이거 네. 입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그래서 네. 안에 좀 약간 연한 걸로 입자. 아, 그럼 셔츠를. 받을 수 셔츠를 있어요. 바꿔 입고 찍을 걸 그랬네. 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건 딱 그 빨간색이에요. 아, 일반 네. 빨간색 아니고 딱 그 사람들이 입은 빨간색 이거예요. 정치, 태국 정치. 아, 제가... 일부러 맞추고 오실 거 아닌가 아니, 싶었어요. 아니, 저는 태국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 전혀 네. 없고 잘 몰라요. 하지 마세요. 관여하다 보면 큰일 나요. 아,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노란 셔츠나 빨간색 셔츠를 입고 가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입고 가면 안 되겠네요. 아, 그 사람들도 얘기해요, 외국인들한테. 1월 뭐 시위가 있을 때는 조심하세요, 미리미리. 네. 거기 한번 시위하다 보니까 막는 적도 있었어요, 외국인들 오지 말라고.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알파고 기자는 정치가 전공이니까. 예. 태국 정치 조금만 요새 상황 조금 정리해 주세요. 지금 닥슨 시나와트가 2006년대 쫓겨났어요. 네. 미국의 유엔 총회에 갔었는데 그때 쿠데타 일어났어요. 그 여동생이 또 수상했잖아요. 아니 그건 이따가 일어나니 다음에 네. 일어난 일인데 네. 이제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어디에 갔냐면 영국 갔어요. 영국 갔는데 이제 뭐 할까 영국에서 축구팀 인수했어요. 예예 예. 네. 어디를 인수했어요? 어디였죠?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 맨체스터 FC, 맨체스터 시티인가? 맨체스터 시티인가 아니면 맨체스터 FC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까먹었어. 맨체스터 시티였을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말고 맨체스터 시티. 예. 지금 또 팔았죠. 예. 만수르한테 팔았나 아무튼. 아 만수르가 그 사람한테 산 거예요. 왜냐면 75%로 샀어요. 네. 그러니까 탁신 총리가 네. 샀다가 그거를 다시 되팔면서 꽤 굉장히 많이 남겨서 팔았어요. 아 왜냐면 하여튼. 근데 어떻게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다음에 두바이에 가서 별증 하나 사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돈이 나왔어요. 네. 국내에서 남는 돈이 얼마냐면 한 1.5억 원? 1.5억? 1.5조 원이에요. 야 1조 5천억 원 한국 돈 기준 아니
1조 네. 5천억. 네, 1조 5천억. 하여튼 여러분 터키는 네. 뭐 숫자가 0, 뭐 3개부터 뛰어가니까 우리는 네. 조 억이 없고 저는 가끔씩 헷갈리나지만 이거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1조 5천억. 그러니까 원 1,500억 달러. 예, 그렇죠. 1,300, 400달러. 아, 1억, 1억 3천만, 4천만 달러. 10억 달러이죠. 10억 달러? 예. 아, 이게 숫자가. 하여튼 정확하게 그러니까, 1.5조 원. 오케이. 하여튼 12억 달러, 13억 달러 해서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 예. 그거 어떻게, 아, 이거 뭐 부정부패. 그 사람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이, 아니, 이분이, 아니, 그 돈이 개인 돈 아니고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분 네. 원래. 뭐 이건희 관님 아니면 네. 뭐 정문진 씨처럼 네. 기업가예요 사실은 태국의 재벌 기업가 예 재벌 기업가 네. 이거 그리고 동신사 주인이에요 네. 뭐 지금 여기 올레 LT 네. SK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신사 주인이고 다음 자기 건설 회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북한에도 뭐 진출한 동신사예요 아 그거는 이집트 거예요 오라스콤 오라스콤 예, 예. 아 이 태국이 간다 그랬는데 이집트가 갔군요 예 이집트 네. 갔고요 지금 그 이집트 사람도 뭐 하나의 섬 사고 난민들이 그 섬에서 제가 네. 알아서 돌봐준다고 했는데 네. 제 보기엔 그냥 꼼수 버리는 분이니까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그 다슴 시나와이트라가 2001년 때는 정권을 잡아요 네 예,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농민청이에요 네 토시 사람들은 망당파이 뭐 반대 정당을 투표했고 뭐 논촌 사람들은 당신 신나왔다를 지지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돈을 많이 뿌리고 좀 개발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태국 진칸데 들은 얘기인데 네. 이분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얻다 보니까 야 무슨 군주제야 우리도 뭐 민주주의라 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아, 말을 했대요. 입헌군주제를 없애고 공화제로 가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네. 저기. 그래서 왕이, 아, 이거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제가 태국 직민들한테 들었던 말인데, 확실한 얘기는 뭐 검증된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돈 나라가 있잖아요. 대말.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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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은 태국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 왜냐면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작은 나라인데 어쨌거나 제도가 바뀐 거는 사실이니까. 네. 예, 예, 예. 지금 뭐 왕도 살아요 시민으로. 네. 하여튼 네팔 얘기는 네팔 따면 네팔에도 자기 네팔 나름대로 편 저희가, 네. 네팔에도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현대사. 네. 왜냐면 이종 왕의 아들이 네. 네팔 궁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죽였잖아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본인이 죽인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 왕의 남동생이 사주를 한 건지 이게 또 불분명하다고 아니 선배님 그 아들이 네. 결혼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 누구냐면 네팔을 150년 동안 네. 봉쇄로 통제했던 수상 가문이에요 그 수상을 없애버리니까 네팔이 지금 현대 네팔이 됐어요. 1950년 때. 요건 네팔. 네, 네팔 얘기도 하고. 다시, 네, 여기 이제 하고. 편집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요,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예고편처럼. 예고편.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 일어났어요. 네. 쿠데타 일어났는데, 아직 때 지지율이 있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승인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태국 얘기죠. 예, 예 태국 네. 얘기. 이제 태국은 2006년 때, 네. 탁심 시나와트라가 유엔 총회 미국에 갔을 때, 네. 쿠데타 일어났어요. 쿠데타 일어났는데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갔어요. 네. 영국 다음에 두바이 와서 별장 사고 뭐 할래나 생각하다가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봉그로도 가지 못하니까 몬테네그로 갔어요. 몬테네그로에 가서 몬테네그로 시민 타고 내가 몬테네그로 개발 시켜주겠다. 네. 몬테네그로도 60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렇죠. 말처럼 받는 네. 나라인데 뭐 알았다 와 네. 우리한테 돈 필요하니까 거기 네. 가고 거기 총리 됐고요. 아 거기 총리가 됐어요? 아니 총리 이제 정리 예, 네 정리 네, 네 총리 아니고 정리 네, 정리 됐어요. 죄송합니다 발음 네. 교정 해야 되는 선배님 그 발음 하고 일부러 그래 봤어요 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네 하여튼 다음에는 태국에서는 그 탁심 시나와트라 반은 야 네.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화 되고 싶어 무슨 쿠데타야라고 하다가 다시 민주화로 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선거 때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탁심 시나와트라 여동생 잉럭 시나와트라 발음을 제대로 네. 못하는데 아무튼 여성분 들어갔는데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신정당 뭐 창당하고 들어갔는데 선거에 좀 막았어요. 그 태국 정부가. 그래서 2012년 때는 여동생이 화끈하게 정권을 잡았고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랑 뭐 회담도 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2012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작년 이때쯤인가 헌법재판소는 너는 실각이다 하고 또 떨어졌어요. 아, 집권 과정 자체가 아니 너는 뭐 무슨 필의를 했대 요쩌고 저쩌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실각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뭐 좀 이상한 상황으로 됐는데 작년 이때는 큰 시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 이때 태국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좀 상황 정리된다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반면에도 이런 말을 이제 뭐 팟캐스트 정도이니까 말할 수도 있는데 왕 가족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왕이 들어가시면 아들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아들한테 주고 싶진 않아요. 아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인이랑 뭐 누드한 동영상도 인터넷에 뜨고. 아니 근데 아들 품위폰 고강이 근 90 가까우니까 아들도 되게 나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으면 딸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근데 태국 헌법에 그게 가능한가요? 이제 그건 어떻게 조례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를 왜냐면 딸도 너무 똑똑해요. 뭐 나라 문제에 관심 갖고 뭐 일반 여성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네팔에 대한 태국에 대한 타일랜드 타일랜드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뭐 바닷가 도시니까. 그렇죠. 휴양지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미녀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이미 70년대에 홍사 콜라라 그래가지고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예쁜 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여기서 모델 활동을 해요. 그런가요? 네, 저는 태국 모델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태국은 또 인구도 6,700만인가? 굉장히 많죠. 많고 다음에 뭐 이제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재편하고 다시 한번 찍고 리메이크 버전, 태국 버전으로 찍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지금 아마 한류 열풍이 뜨겁게 부는 나라들 중에 하나도 뭐 태국이고.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인가 드라마 중에는 아예 서울에 와가지고 관광으로 온 태국 그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얘기. 그래서 뭐 롯데월드도 가고 뭐 경복궁도 나오고. 그 드라마 제목이 뭐더라 지금 생각 안 나네요. 영화였나? 근데 작년에 5분 정도 너무나 봤는데.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거 아시죠? 뭐요? 저도 그 시즌 때 한국에 왔었는데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는 뭐 무슨 항공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남쪽에 있는 비행기들 다 똑같은 시각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저는 직접 취재도 했어요. 왜 이런 엉망이 생기냐면 왜냐면 자리가 없다고. 인천공항에. 그래서 엉망이 돼가지고 제대로 입국 심사가 되진 않으니까 줄이 제대로 정상한 줄이 아니니까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태국의 김태희 같은 여자였대요. 탑스타 여자. 제주에 왔었는데 야 좀 절 쓰세요 이거 뭐예요 뭐 경찰이 이렇게 뭐 야단치고 그럴 때는 그 야단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탑스타였어요. 그래서 다 찍고 SNS에서 올렸어요. 이거 무슨 선진국이야. 태국의 김태희가 그랬어요. 예. 작년 이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야, 제주공항. 제주공항이 하기야 뭐 인천공항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저도 인천공항에서 똑같은 거 당하니까 저도 가서 뭐지 그 자동 입국 신고세로 바꿨어요. 여권을. 맞아요. 사실은 한 나라에 입국할 때 공항의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그 나라의 첫인상인데.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약간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계속 품고. 사실 제가 부인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부인이 바로 들어갔잖아요. 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실로 썼더니 1시간 반 기다렸어요. 바깥에서 그러면. 부인이 그냥 저한테 하루 동안 짜증냈어요. 저 잘못도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 그럼 우린 좀 휴양지 소개를 하고 좀 마무리합시다. 정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국 가면은 푸켓. 푸켓. 푸켓은 가깝죠, 방콕에. 잘 모르겠는데요. 푸켓. 치앙마이. 치앙마이 북쪽 맞아요. 치앙마이 저 북쪽에. 거기에 특징인 좀 더 손 대지 않고 그 역사 유적지들이. 그대로 역사 유적지들이 많고. 푸켓 이쪽은 이제 바닷가.
뭐 그럼 방콕에 있어서 소개하지 않으면 방콕은 생각보다 교통이 좀 교통이 엉망이다. 예. 교통 체질 차라리 거기서 배 타고 건걸 네.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 시장이 유명하고 그리고 방콕에서 조금 떨어진 그 우리나라의 뭐랄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속촌 플러스 방콕의 옛날 수도 뭐 유명한 사원과 그 옛날 왕궁 같은 게 모여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선배님 그 뭐지 지금 방콕에서 왓 아룬이라는 네. 그 예전에 왕이 살았던 뭐 궁전 같은 거? 아 거기가 네 지금 제가 말한 데가 거기가 아 왓 아룬? 네. 아 그거는 방콕에 있어요. 방콕에서 조금 방콕 아닌가요? 아무튼 방콕 네. 안에 있는데 네. 그 선배님 말씀하신 데는 그 그런 백과점들이 있는 데서 좀 빠져 있어요. 네. 거기는 네. 좀 주변에다 다 뭐지 사원들이 있어요 불교 사원들. 그렇죠. 자 왓 아룬. 아 그러고 보니까 불교 얘기를 안 했네요. 저 타일랜드는 인구의 한 94% 정도가 불교도. 나머지가 이제 뭐 이슬람, 기독교 남쪽, 등등. 네 이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교 국가죠. 대표적인 네. 불교 이거 거기에 불교는 뭐 무슨 대나바트라 불교인가 뭐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아 소승불교. 아, 한국말로 네. 소승풍인데 네. 네. 선배님 거기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그 게임 해보셨어요? 예전 버전이요. 거기 한 이제 첫 버전에서는 네. 이제 배경이 항상 어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경 하나를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와불사의 배경이 있었어요. 아 와불 누워있는 예. 부처님. 예예예. 네. 예, 예. 그게 태국에. 그거 태국에 있는데 저는 어렸을 네. 때부터 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예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갔어요. 네. 그래서 왓포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와불사 앞에는 조그만한 항아리들이 있고 사람들 거기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 220바트 20바트를 넣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틴틴틴틴. 네. 그리고 다들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제가 뭐 너무 궁금했어요. 뭐 무슨 네. 소리야 이거 틴틴틴틴 안에 누군가 음악 치고 있네. 들어가 봤더니 이해됐어요. 다들 하나씩 항아리들 안에는 20바트. 네, 동전. 예, 동전을 던지니까 소리가 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태국 사람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태국 사람인 유명인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 아 저는 골프에 네. 관심이 네. 없습니다.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럼 아버님은 어떤 사연을 통해서 태국 여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아마 터키에 주둔한 미군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특공대 미군 출신이고. 네. 아 잠깐만 그 미국인이에요? 타이거 우즈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태국 사람. 아, 저는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 아니에요. 태국 사람이니까 소개했죠. 아니, 저도 우리 뭐지 어학당 다녔을 때 네. 미국 공무원 대령님 한 명 있었는데 네. 같이 어학당 다녔거든요. 부인이 태국 여자였어요. 아, 그런 경우가 의외로. 아니, 미국 사람들 태국 여자들이랑 많이 결혼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재혼을 하거나 이분들 재혼이었어요. 네.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고 좀 오랫동안 사별하거나 예예 네. 그분들이 태국 오면 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니까 친절하고 불교도니까 좀 이렇게 순박하고 예 네. 그리고 너무 뭐 네. 그래서 그런 커플들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할 거 아니면 선배님 추가하시겠어요? 한 3분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태국 말로 이제 코큰캅 이게 태국에서는 네. 감사할 줄 알아요. 사바티캅 네 코큰캅 카푼캅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태국 사람들 무슨 말 하면 무조건 뒤에는 뭐뭐 캅이라고 붙여 예를 들면 오케이 캅. 아 땡큐. 네. 그 싱가포르 영어는 무조건 라를 붙이는 예, 것처럼. 그 사람도 네. 무조건 캅 붙여요. 아 How are you? 캅 이렇게. 아 하버리오 캅을 네. 못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땡큐 캅. 예. 네. 코 오케이 캅. 네. 그런 거 항상 캅 붙여요. 아 그 태국 사람이랑 영어할 때는 현지 문화를 존중해서 yes 캅 이렇게 붙여주는 게. 그건 모르긴 하지만 그냥 캅. 네. 캅 네. 아니면 카푼 캅, 네, 사바티 캅, 예, 요게 네. 이제, 네. 예. 근데 태국 사람들 너무 신나요. 외국인 자기 언어라면. 왜냐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나라 언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인데. 네. 고유의 문자도 있죠. 예, 예. 고유한 문자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왜 우리의 언어를 배우겠어? 우리는 뭐 영어 하면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어우, 태국.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가시면 스쿠버 다이빙 한번 해보세요. 싸요. 네. 딴 데서 하시면 너무 비싼데 거기 싸니까 그리고 바닷물도 따뜻하고 네. 남쪽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동물의 혜호가들이 싫어해요 대국을. 왜냐하면 코끼리 쇼를 할 때 코끼리 교육 과정이 네. 좀 약간 비인간적. 네. 비동물적이다. 비동물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부인이랑 갔는데 저는 이제 코끼리 타고 싶었어요. 네. 부인 안 된다고 이거는 동물권 반대 침해라고 했는데 네. 야 우리는 동물 쇼를 봤는데 그거는 동물 침해 아닌데 네. 이 코끼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2000년 처음부터는 항상 이동의 동물이었어요. 네. 그럼 코끼리 타는 건 문제야? 네. 하고 하여튼 그런 싸운 적이 또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코끼리도 굉장히 많이 흔하게 네. 볼 수 있다. 네. 그거 뭐 베트남 전쟁 때는 많이 코끼리를 찍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군수품도 날리기도 네. 하고 뭐 전투에도 동원되고 뭐 공습에도 죽고. 네. 하여튼 거기 좋은 너무 멋진 쇼들이 있어요. 뭐, 알겠습니다. 뭐 피톤이나 네. 아니면 뭐 악어란 좀 저는 무서워하긴 했지만. 악어요? 예, 악어. 그리고 뭐 피톤 뱀? 네. 피톤. 네. 근데 피톤 뱀. 네. 비단 뱀. 코브라. 아, 코브라. 코브라도 있고 피톤도 있었어요. 이렇게 네. 사람을 뭘 꽉 오오 그런 뱀. 뭐라고 해요? 뱀은? 피톤 아니에요? 찾아볼게요. 네. 어.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뭐지? 이렇게 네. 빙칭칭 갖고 목에다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뭐 목도리처럼. 네. 전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전 그거 안 할래요. 그거는. 네.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런 거. 아니면 하셨어요? 호랑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든가. 아, 그것도 뭐. 하여튼 저도 무서워서 아무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약간 우리의 속도이나 아니면 네. 멘트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도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시청으로 유지하세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어느 나라에 대한 얘기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온갖 지식 경험 총 동원해서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